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 내연 저감 장치를 네. 불법 개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원래 불법 개조하게 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1년이나 지역 1,0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물가가 오를 것이다. 물류 유통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보면은 피스타일님이 저런 의견 주셨어요. 개인 경유 차량으로 인한 대기 오염 수치가 10%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항상 부담은 서민에게만 강요하네. 예. 그 미세먼지 나왔을 때 집에서 고등어들 구워 드셨나요? 고등어 구워 먹어서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어떤 정부의 어떤 결과,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환경부였나요? 그 클린 디젤 운운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이게 뭐 주범이다, 미세먼지 주범이다라고 하는데, 아 글쎄요, 이거 미세먼지를 빌미로 해서 또 돈벌 궁리를 한 것은 아닌가? 예, 정경이 유착이 돼가지고 돈벌 궁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유를 하나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빼놓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 매연 저감 장치를 손볼 수 있는 곳이 네. 일반 정비소에서는 안 된답니다. 아, 시도별로 두세 군데밖에 없대요. 여길 꼭 찾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불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저감 장치 그거 생산하는 업체 있을 거예요. 그 생산하는 업체에다 돈 댄 사람들 있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득 보면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 사람들 뒤 몇 개만 캐면은 큰 거 몇 개쯤은 잡을 것 같은데 제가 검사를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거 수사해서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는지. 에? 근데 올라가다 보면 아마 못하게 할 거다. 에. 이거 이런 급이면은 절대 밑에서 어지간한 애들이 이 프레임을 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영화에서도 그렇게 안 나오잖아 보면. 영화가 현실보다 더 하더라고요 보면은. 자 어찌됐든 정부 시책이 내연 저감 장치를 장착 해야 된다. 예,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란 취지라는 거 아주 좋아요. 예, 아주 좋은 대의 명분입니다. 아주 좋은 대의 명분인데 이것들을 일반 서민들에게 굉장히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기 오염의 주범인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쨌든 정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이라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탔으면 다 노후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떤 분은 굉장히 계산기를 빨리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어? 아싸, 이거 얼마짜리야, 이게? 막 이러면서 하고 있을 텐데, 다 좋습니다. 국민의 세금이건, 국민의, 피든, 빨아먹는 거 다 좋은데, 진짜 이게 국민을 위한 건지에 대한 설득부터 좀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예, 진짜 수도권의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도 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리고 정말 막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게요. 예, 굉장히 오래된 막 8년차, 9년차를 중고로 할부 대금을 지금도 부으시면서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지입차주들. 하루 벌어서 하루 드신단 말이죠. 지입차주분들 어떡합니까? 그런 이제. 분들 그 차 매연 저감 장치 또 가느라고 또 돈을 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돈을 내게끔 만드는 그 정책이라는 것이죠. 보조금 다 줄여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